다음 순서는요. 예, 다음 순서는요. 부업으로 빵을 만드는 게 부업으로 담배 핀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전 담배를 안 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오늘 소개할 기반한 아이디어 상품 무엇일까요? 오늘 상품 무엇일까요? 예. 기대해주세요. 짜잔! 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오고입니다. 오고, 오고. 근데 이게, 보시기에 되게 멋있는 로봇 같죠? 이게 휠체어예요, 휠체어. 보통 휠체어는요, 전동 휠체어로 전기 배터리로 가는 전동 휠체어도 있고, 대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바퀴를 굴려서 가는 휠체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을 쓰지 않아도 굴러가는 휠체어라는 겁니다. 오고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의자같이 되어 있는 요 휠체어는 상체를 움직여서 앞으로,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하는 형태로 마치 스키나 보드 타듯이 상체를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휠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동 장치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휠체어고요. 네. 뉴질랜드의 한 설계자가 만든 겁니다. 네. 손을 쓰는 대신에 상체를 움직여서 두 바퀴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탑승자가 앞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하면 후진하고 방향을 돌리면 방향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상체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척추를 감싸는 근육이죠. 코어 근육에 힘을 강화해줘서 척추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리고 또, 한쪽에는 조이스틱이 있어가지고요. 조이스틱을 가지고 조정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전동휠체어처럼, 네. 재미없습니까? 네. 당당님이 재미없겠구나. 난 제 방송이 재미없다는 줄 알고. 근데 아직은 이 제품이 허리 아래,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 위한 제품만 있다고 합니다. 상체만 쓰는 사람들만 제품이 있는데, 현재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에고고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어떤 자금을 모으고 있냐면, 하체 마비만 있는 게 아니고, 한쪽만 마비된 편마비나 상체가 마비된 사람, 그러니까 상체만 마비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제 그런 제품도 만들려고 인디에고고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고요. 다섯 개 프로타입과 이제 모든 형태의 장애에서 쓸 수 있는 휠체어가 나오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제품을 테스트는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에서 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금액을 쓰지 않았죠. 아직은 이게 시판된 제품이 아니고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프로토타입만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제품을 소개해 봤고요. 이제 그 다양한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에서 그 대신 뛸 수 있는 로봇 가방 같은 걸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가방처럼 등에 매면 달릴 수 있는 바퀴가 달려있는 로봇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제품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시된 타이밍에 경쟁 제품이 없어야 합니다.